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절대 희망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되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디서 예배드리든지 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서 여러분 모두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을 때 풍성히 얻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받기 위해서 코날과 속히 종식되기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주여 삼창하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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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와 자유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주옵소서. 감의 권세가 물러가고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는 속히 종식될지어다. 코로나19에 종식되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다시 회복의 영의 역사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사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의장을 바라봅니다. 오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역사주가 함께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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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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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담비가 내려서 주님이여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을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 처소에 전세계 교회에 성령으로 충만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새해를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서 올 한 해 승리의 한 해 축복의 한 해 기적의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늘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남을 비판하고 물고 뜯고 끌어내리는 사람들을 복주지 아니하십니다. 절대긍정 절대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문제,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다 맡기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은 말씀합니다.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개인의 짐, 직장의 짐, 사업의 짐, 가족의 짐, 질병의 짐, 문제의 짐을 주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노예 생활하며 절망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때가 되어서 저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데
그들을 놓아줬던 바로 왕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몰아 쫓아오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 7절입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먼저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바로 왕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려 한 것처럼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 사람이 되어 복받고 사는 것을 그냥 그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도로 주님의 품에서 뺏어가지고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에 몰아넣으려고 총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온 목적은 딱 하나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악한 원수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파멸에 이르게 하려고 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통하여서 오랫동안 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큰 건축물들을 다 지었습니다. 지금 이집트가 볼 수 있는 저 스핑크스 피라미드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다 건축한 것입니다. 무자비하게 저들을 채찍으로 때리며 사람 이하의 취급을 하면서 인권을 짓밟고 그들을 종으로 부렸습니다. 마치 마귀가 예수님께 전에 우리를 갖다가 죄와 절망 가운데 몰아넣어서 질병과 저주, 실패와 좌절, 수치 속에 살아가게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애굽을 떠나게 되니까 그들에게 손실이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바로 왕이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다시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를 몰아 쫓아옵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바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때때로 이렇게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복받고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배가 아파가지고 어떻게든지 다시 끌어내리고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가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흑암의 세력이 우리에게 도전해온다고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 쉽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갈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9절은 설명합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그 다음에 보세요,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절망에 처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큰 병에 걸려서 누워있을 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자가 감옥에 갇혔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레미야 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염려할 시간에, 근심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괴로워할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 그러면 주님이 평안함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웠을 때 담대히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아라. 가만히 지켜서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입 다물고 준비하시는 놀라운 일을 바라보아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흑암의 공격해 올 때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저들에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줄 것이니 가만히 있을 것이니라. 불평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가만히 지켜서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깊은 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웠을 때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든 제자가 물리쳐 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 5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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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로 이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 뒤에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니까 그 길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니까 물을 덮으셔서 저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 28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 놀라운 일을 지켜보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그 감사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2절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야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모든 감사 찬송 존경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에 합당하신 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미리암이 찬양합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야훼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세상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주님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문제를 바라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면 문제가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모든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을 막 넘어뜨리려고 몰려왔다가 주님의 기적으로 홍해 합쳐지듯이 그들이 다 심판받고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3편 1절로 3절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야훼의 종들아 찬양하라. 야훼의 이름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야훼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야훼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흑암의 권세를 멸하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혀도 결국은 홍해가 합쳐지듯이 코로나19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예전까지 회복된 날이 속히 다가올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한국교회를 다 집어삼키려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난리치며 그렇게 괴롭혔지만, 발의 군대처럼 벌떼처럼 달라들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홍해를 합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신과 치료제를 넘치게 부어주실 때에 코로나19는 싹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때 예배가 회복되고 감격 속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예배가 10% 회복되고, 이제 구정 지나가면 20% 회복되고, 이제 5월달에 백신을 다 맞기 시작하면 50%가 회복되고, 11월 말까지 다 맞고 12월 크리스마스가 되면 100% 회복되어서 성탄절에는 감격 속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십시오.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굳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업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취업의 문도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잘 될 것입니다. 이 사회가 안정될 것입니다. 지금 몸이 좀 불편해도 건강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공격하던 모든 무리들이 싹 자취를 감춰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날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 잠깐입니다. 평생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겨울이 춥고 긴 게 느껴져도 다가오는 희망의 봄을 겨울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밤이 깊고 긴 것 같아도 밝아오는 새벽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영원한 새벽이 되신 주님이 우리 함께 하셔서 새벽에 물을 합쳐서 바울의 군대를 멸하신 것처럼 주님의 때에 모든 흑암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워싱턴 교회를 섬겼을 때 기억나는 것은 교회 짓느라고 고생한 기억이 좀 나고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변화된 모습 참 감사한 기억이 나는데 잊혀지지 않은 한 분이 있습니다. 구역장님이 슈퍼마켓에 물건 사러 갔다가 그 슈퍼마켓 앞에서 이렇게 너걸 잃고 앉아 계신 할머니 한 분을 만나서 전도를 했습니다. 한국 할머니가 앉아 계시니까 할머니 한국 분이세요? 예. 교회 다니세요? 아니에요. 할머니 저같이 주일날 교회 가시죠. 제가 할머니 주소를 주면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분을 주일날 모시고 왔는데 저 딱 끝나고 예배 끝나고 이제 새로운 분들은 꼭 같이 사진 찍어갖고 이제 붙여놓거든요. 저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며칠하고 오신 누구 주소 어느 지역 누구라고 해서 붙여놨는데 머리는 막 터지고 눈에 초점에서 오셨는데 정신이 반쯤 나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제가 이번 주에 신방 가겠습니다. 새신자는 그 주에 바로 신방을 갔습니다. 그 전사님하고 이제 그 집에 신방을 갔던데 아이고 집이 완전 돼지우리입니다. 집을 임대주택인데 청소도 안 하고 막 쓰레기가 쌓여있고 가보니까 손자아이가 7살 나는 아이가 있는데 배고프다고 울면서 식빵 뜯어먹고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제일 싼 게 식빵인데 그 당시 식빵은 1불 2불만 주면 이만큼 줬어요. 이만큼 그 갖다 놓고 식빵을 갖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맨빵을 뜯어먹고 울고 있더라고요.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냉장고는 텅텅 비었고 이분이 할머니가 한국에서 미국 분을 만나고 결혼해갖고 미국에 왔는데 남편이 알코올 중독입니다. 완전히 술에 쩌들어 삽니다. 술주정뱅이에요. 술 없으면 밤에 잠 못 잡니다. 얘기 들어보면 술 없으면 술 달라고 손을 도도도 떴던데요. 직장을 가서 한 달도 못 있고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그런데
남편이 술주정병이고 알코올 중독인 것 하나 갖고도 한 사람도 힘든데 아들도 알코올 중독이고 아들도 술주정병이에요. 근데 이 아들은 또 마약까지 하다가 붙잡아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그러니까 며느리가 내가 이런 집 못 산다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아이 하나 남겨놓고 도망갔어요. 그 밑에 또 딸이 있는데 딸은 시집당하는데 딸도 알코올 중독이에요. 딸도 이제 집 나가서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 남편도 알코올 중독, 아들도 알코올 중독에 마약까지 하다 감옥가 있죠. 딸도 알코올 중독. 그러니 인생 살 아무런 의미도 없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으려고 몇 번이나 그 서울의 한강이 있듯이 미국의 포토막강이 있는데 포토막강에 가가지고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집에 울고 있는 손자가 눈에 밟혀서 또다시 오고 또다시 오고 제가 몇 번이나 죽으러 갔다가 쟤 때문에 죽지 못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결심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할머니 운명이 바뀝니다. 예수를 믿으면 할머니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이 가정에 하나님이 저주를 다 물리쳐주시고 알코올 귀신 다 쫓아내주시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복받게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결진 기도를 따라하고 눈물을 주렁 흘리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사람에게 우리 교회 구제부에게 해가지고 한 달에 300불씩 생활비 보조도 좀 해주고 남녀성교회 구역에 얘기해서 먹을 것 좀 갖다주고 이 냉장고 텅텅 벌써 먹을 것 좀 갖다주고 그러라고. 그런데 그분이 다음 주에 딱 교회 왔는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머리가 탁 해가지고 눈도 또렷또렷해지고 맨 앞자리에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 평생 처음 교회 나온 분인데 은혜를 받는데요. 막 눈물 콧물 쏟아서 은혜 받는데 그때 주일날 1부, 2부, 3부 그 다음에 오후 예배 주일날 4번 예배 드렸는데 이분이 주일날 1부, 2부, 3부 오후 예배 4번 다 드리고 매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예배를 하면 하나 빼고 다 나옵니다. 평생 교회를 처음 다니는 분이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예배 때마다 얼마나 은혜 받는지 막 찬송 부르고 막 울어요. 울어. 그게 우는 것도 아무나 못 웁니다. 은혜가 와 임해 울죠. 그리고 또 손을 들고 찬송을 부르고 손을 들고 장로교에서 예수님이 또 오신 분 얘기 들어보면 이 손 올라가는데 5년 걸렸대. 5년. 이게 자존심이 강하게 안 올라가거든. 근데 이 할머니는 처음부터 울어요. 울어. 그런데 1부 때도 울고 2부 때도 울고 3부 때도 울고 4부 때도 울고 예배 못 때마다 그냥 찬송만 부르고 울어요. 평생 교회를 처음 다녔는데 못 부르는 찬송이 없어요. 모든 찬송을 다 따라 불러요. 그 나중에 그 구역장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 못 부르는 찬송은 없는데 곡조는 다 똑같아요. 곡조가 이렇습니다. 대산을 넘어 흥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 곡조를 딱 1절부터 1장부터 까지 똑같이 그걸 부른대. 하여간 곡조가 어떻든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눈물 콧물 쏟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기적이 많은데 6개월쯤 지났는데 막 달렸어요. 목사님 목사님 우리 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남편이 술을 끊었어요. 다음 주부터 교회 같이 나오게 됐어요. 남편이 그 술주정배가 술을 끊고 교회를 나오셨기또 한두 달 있으니까 또 달려서 목사님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뭐예요? 제가요 감옥에서 제 아들이 편지 쓴 편지를 보니까요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답니다. 이제 감옥에서 나오면 완전히 술과 마약과는 상관없이 다 끊어버리고 새 삶을 살겠다고 편지가 왔습니다. 또 한두 달 때 또 달려와서 목사님 무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뭡니까? 집 나갔던 딸이 술 끊고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성령 충만하니까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가 잘 되기 시작하니까 막 온 가족이 회복됩니다. 1년 지나서 아들이 모범수로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한 가족이 전체 교회 예배 나오는데 야 할머니가 완전 개선장군이 앞에 탁 서 가슴을 피고 나오는데 얼굴이 막 천사처럼 빛나고 그 뒤에 남편이 손주 데리고 들어오고 그 뒤에 아들이 들어오고 그 뒤에 딸이 들어오고 앞뒤로 쫙 한세 부르는데 끝나고 나서 같이 가족 사진을 찍는데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몇 달 있더니 또 달렸어요. 목사님, 목사님, 저희 이사가게 됐어요. 새 집을 샀는데 와서 예배 봐주세요. 야, 하나님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해요. 그랬더니 그게 알고 보니까 미국에는 우리 한국하고 다릅니다. 집을 살 때 30년 월부로 삽니다. 몰기지라 그래가지고요. 집값의 한 10% 20% 다운 페이먼트라고 나머지를 30년 동안 나눠서 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3억짜리 집을 살면 1년에 1천만 원씩만 30년 동안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누구나 살 수 있죠. 우리나라도 그런 정치를 갖고 왔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할 텐데 우리나라는 다 부자들만 많고 목돈 주고 집을 사니까 힘든 겁니다. 그 집 못 사는 사람은 평생 못 사고 집 사는 사람은 며칠씩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집에 남편도 직장 갖게 됐죠. 아들도 직장 갖게 됐죠. 딸도 직장을 갖게 돼갖고 셋이서 수입이 생긴 걸 모으니까 큰 집을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그 이제 집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막 집이 얼마나 크고 방도 많고 방이 한 4개인가 5개인가 되고 예배를 드리는데 막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궁금해갖고 냉장고 열어보니까 옛날에 텅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먹을 것이 가득 찼어요. 야, 은혜 받으니까 냉장고도 부흥하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막 기쁨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또 달려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남편 먼 친척이 부자인데 연락도 안 하고 지냈는데 죽으면서 유언장을 남기는데 재산 많은 유산을 우리한테 물려줘갖고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 집안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제가 미국에서 떠나올 때 가장 많이 울었던 할머니신데 그때는 잊지 못합니다. 그 저주, 그 절망, 그 고통, 그 괴로움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루아침에 그 모든 술마기를 싹 홍해에 합치듯이 싹 제거해버리시고 남편도 변화되고 아들도 변화되고 딸도 변화되고 온 집안이 예수 잘 믿게 되고 복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 여러분에게 어떤 마귀가 바로 군대처럼 쳐들어오고 여러분 뒤를 쫓아오고 둘러엎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서 홍해를 갈아엎듯이 저들을 멸하시고 큰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그 어디나 이 사는 이 세상이 아름다운 천국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버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손을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인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바로왕 아래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 같이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저주와 절망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 뒤쫓아온 바로의 군대처럼 과거가 우리를 괴롭히고 상처가 우리를 괴롭히고 내 마음속에는 미움과 분노가 우리를 괴롭혀서 흔들렸던 적은 있지만 이제 주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홍해가 합쳐지듯이 모든 절망의 과거가 떠났음을 믿습니다. 남 여생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